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습니다. 물론 모세도 대단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여러 면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 26장 이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 대로 그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인내함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있는 자세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시간에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급속도로 진행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은 인내를 그리고 겸손을 온유를 인내를 골고루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장 26장은 정말 다윗의 위대한 그 신앙에서 나온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기회에 주님이 하시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는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성도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성도는 이 경우에 매이지만은 그 경우만은 경우를 넘어서는 것이 성도의 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도 그때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28장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말로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울은 정말 이제 힘이 빠져나갈 수가 나갈 수밖에 없었죠. 29장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붙었는데, 이럴 때 다윗의 처신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게 다윗의 문제점입니다. 망명을 하더라도 어떤 무해무덕한 나라로 망명을 하든지 더 멀리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도 한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처신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건 다윗의 위장이죠. 과거에 어땠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을 그 사울의 부하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을 사울에게 바치고 미가를 아내로 얻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 소수의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는 웅성웅성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절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블레셋 추장은 편법을 사용합니다. 너는 내가 신뢰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여론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 안돈시킵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아기스의 신뢰를 더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이제 다윗은 떠나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 이르러 봤을 때 다윗이 아말렉을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아 시글락을 차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러한 사실을 이제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을 이제 떠나가자마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8절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쫓아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다윗이 움직입니다. 이 장장한 추격전에서 마침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출해 오게 되고 약탈했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말할 것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22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이때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하는 규례를 이스라엘에 세웁니다. 우리는 전후방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성도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리고 일선에서 싸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배후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방어하는 성도들도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것을 아주 공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맡겨진 위치에서 충성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 2등 이런 사람들만 우등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천재와 준천재 그리고 범인은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그 천재적인 아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적인 재능과 그리고 노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을 수가 있어도 앞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상은 그럴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 1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고 공격에 참여한 사람이나 방어에 참여한 사람이나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아론과 훌처럼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충성을 보시고 동일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그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30절에서 보게 되는데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탈취했던 물건을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 다윗의 포석이 참 지혜롭습니다. 지금 다윗은 종적을 감추고 숨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잊혀진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때 이 선물은 다윗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옛날에 하셨던 그 언약을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실과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할 수 있도록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29절 그리고 31절까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이 전리품을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서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31장까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약 1050년경부터 1010년까지 4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지만은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궁지에 몰리다가 마침내 31장 첫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 3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이때에 이 사울은 미처 찔리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래서 이 사울은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참 비극적인 자살과 동반자살로 끝나는 이 사울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물론 다윗이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던 요나단도 여기에서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과 사무엘하 1장의 말씀에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의 사건이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해라. 그랬을 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6절에서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너는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사무엘상 31장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요. 사무엘하 1장은 지금 다윗에게 환대를 받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공로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손에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편이 낫다. 그래도 이게 최소한의 명예요,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몇 사람 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아주 1급 모사였죠. 그런데 그 참모가 자기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자살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롯 유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살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또 하나의 자살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오늘날 자살 사이트가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다. 그리고 이 시험철이 되게 되면은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이런 청소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자살을 하고 수능을 보고 자살을 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일이며
그리고 이 자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생애의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아, 수능 좀 실패하면 어때요? 모의고사에 좀 실패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우등생이라고 해서 사회에서의 우등생은 아닙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전에 미리 모여서 야, 어디에 시험 날 것 같으냐 하는 걸 물어보고 나서는 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컨닝 페이퍼부터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학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퇴학을 당하기도 했어요. 유급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분명히 실패한 아이들이었죠. 저는 퇴학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었고, 그래서 아주 범생이로 학교 생활을 했지만,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사업을 하고 출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지만은 요즘 세계를 들뜨게 만드는 강남 모모도 그렇게 범생이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떠한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고 남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떠한 점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지나치게 열등감을 느낀다든가 비관한다든가 자살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를 관찰하시되 이 아이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가, 재능대로 자녀들을 기르시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해라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게 되면 선천적 후천적으로 그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어느 부분을 잘 개발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도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마저도 오늘날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하는 것밖에는 요구하는 것이 없을 만큼,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해도 그것은 눈 감아주려고 하는 믿음의 부모들도 종종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고3이 교회 출산하니까 고3인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느냐, 이게 위로입니까? 격려입니까? 오히려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상이 떠내려가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두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 훈련을 잘 하게 되면 그것이 두뇌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손주들과 함께 한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도 바로 한자가 들어있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옛날 천자문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아주 놀랍게 꾸며낸 이야기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저 글자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국한문 성경으로 읽는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성경과 함께 우리 동양 고전을 앞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그 명예를 지금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정말 나의 정적 사울을 내가 죽이고 싶었지만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네가 죽여주어서 참 고맙다. 천만다행이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장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해질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 사람이 국적을 밝히고 있는데 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저는 아말렉 사람, 바로 외국인입니다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게 될 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사람들이요,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지금 14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미천한 자 하나라도 죽였다면 그것은 참 큰 죄를 물어야 할 사람인데, 하물며 이스라엘 왕을 내가 죽였단 말이냐. 그래서 그를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쳐 죽입니다. 이때 16절 다윗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은 여기까지 알았었어요. 차라리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장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좀 관대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이 다윗의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 1장 1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시인이요, 정치가요, 군사 전략가요,
음악가요? 그냥 평범한 소질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명승지에 가니까 시인처럼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자로 알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에게 절로 시가 솟아나는 것을 이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이 때 그 기록되어 있는 시를 볼 수 있죠. 또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어떤 감성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단순한 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외가 그 시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이제 비로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는 그를 그렇게 쫓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유다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7년 동안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위치하고 있는 도시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묘하죠. 사울은 죽었는데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지금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와서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단의 졸개들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백보좌 심판에 이를 때까지 사탄은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부전승을 얻게 되고
만일에 사울처럼, 그리고 사울의 아들, 그리고 부하들처럼 사울 쪽에 서 있으면 반드시 패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